아무래도 옥 선생이 남자친구랑 헤어지더니 강산이한테 꼬리치는 것 같아. 강산이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연고를 발라주는데 완전 끼를 부리더라니까. 그러던가 말든가 누나가 뭔 상관? 왜 상관이 없어 내가? 내 영업장에서 연애질하니까 그렇지. 뻥치시네. 질투나는 거 아니고? 뭐? 질투라면 질투고. 옥쌤은 본인 때문에 강산이가 다친 게 그냥 미안해서 그러신 걸 거야. 그리고 솔까말, 옥쌤 같은 재벌집 손녀가 뭐가 아쉬워서 강산이를 좋아하겠어. 주변에 엄청 잘난 이 육각형 남자들이 그냥 천지 삐까리로 많을 텐데. 어, 하긴 강산이는 싱글파파에 내세울 만한 조건은 아니지만 옥선생은 미혼의 대학원 졸업. 무엇보다 황동푸드 손녀딸이잖아. 아 맞네 맞아. 이건 도저히 잽시가 안 된다. 강산이가 내 베프긴 하지만 객관적 평가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결국 그러니까 강산이는 나처럼 살짝 앙앙 이렇게 스크래치 난 여자가 딱이라는 거네. 또 근거 없는 행복회로 돌린다.